코코네스타님 창대는 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. 어느덧 1년이 지났는데 부족하지만 저를 믿고 따라주셔서 감사하고요. 앞으로 더욱 열심히 배울 것을 약속드립니다. 계속 나오실 거죠? 네. 지금 풍물하시는 여기 단원들 중에 저한테 소리 배우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. 그래서 아마 장 단장님도 그런 생각 드시겠지만은 저보다 연세가 더 드셨어도 나의 제자다 그러면은 대견하고 이쁘고 그렇거든요. 아마 마음이 똑같을 것 같은데 창단된 지 이제 1년이 됐는데 봉사를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지역적으로다가 신뢰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제가 보장하라고 오늘 케이크 촛불도 10개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. 하여튼 굉장한 부평에서 제일 가는 풍물단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. 하여튼 오늘 축하드립니다. 제가 처음에 만들 때 목표가 그거였었어요.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양로원이나 노인정 같은데 그런데 가서 같이 흥겹고 즐겁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1년 동안 한 20회 정도는 무료봉사를 한 것 같아요. 어머니들랑 놀고 즐기고 참 좋아하시더라고요. 저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참 좋아하실까 좀 의문심도 가졌었는데.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셔갖고 몸이 힘들어도 가서 불기다 보면 두들기다 보면 어머니들 나오셔서 춤도 추시고 그러는 거 보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쭉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. 처음 배우시는 분은 하나씩 하나씩 궁채 열채, 응? 궁이 뭐고 따고 뭐고 또 그리고 덩이 뭐고 그거를 모르는데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거든요.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앞으로는 더 또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기량이 아무리 좋아도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저는 기본부터 가르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.